지난 3일 토요비전 새벽 예배는 창립 40주년 3010 축복과 비상 은사잔치로 진행됐습니다. 은사잔치 시작에 앞서 오정현 담임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삶 주제의 8개 구절을 암송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카리스 태권도 선교단의 초청 공연으로 시작된 은사잔치, 교회의 비상을 바라는 힘찬 태권무와 고난도 격파 시범으로 멋진 첫 무대를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은사잔치 발표는 목양 4팀의 순원들과 자녀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합주로 시작됐습니다. 무대 공간이 비좁을 만큼 많은 영가족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은혜로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고, 글로벌 선교부는 교역자와 성도들이 함께 찬양에 맞춘 워십으로 열방으로 비상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기대했던 순서, 주일학교는 세상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이야기로 꾸며진 단막극과 랩, 사랑스러운 워십을 함께하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집중하게 만들었던 대학부의 공연, 네온 불빛의 도형들이 아담과 이브, 선악과 등의 형상으로 바뀌며 복음이 담긴 이야기를 통해 기억에 오래 남을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목양 8팀의 공연도 아주 특별했는데요. 담당 교역자들은 기도로 염려를 물리치는 격파 시범을 보여줬고, 성도들은 말씀과 1도 1도 주성취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또 가슴을 울리는 북연주와 더불어 붓글씨로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치유자를 주제로 한 다큐 영상을 보여준 목양 1팀, 현대무용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청년부, 관악기 연주자들과 함께 멋진 하모니의 찬양을 선보인 목양 2팀, 하나 되는 화해자 기두원 형제자매들의 아카펠라 합창,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노래로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며 멋진 마지막 무대를 보여준 이웃사랑 선교부까지 온 성도가 함께한 기쁨의 축제,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처음에 되게 떨렸는데 말씀을 암송하고 나니까 되게 떨림도 사라지고 자신감 생기고 막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마음이 맞으니까 몇 번 연습하지 않고도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각양각자의 그 모습을 하나로 엮는 은혜를 주셨다,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우리 사랑의 교회를 너무 사랑해 주신 건 확실하고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축제 장소였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이 결혼한 지 40주년 하고 교회 40주년 창립, 그게 딱 맞아서 저희가 너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부서 부서에서 너무 열심히 준비를 잘해줬어요. 마음에 와닿는 게 아주 많았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수천여 명이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그 감동이 은사자치를 통해서 더욱더 정말 묻어나고 또 저희들의 그 마음에 더 열정이 생겨나게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온 성도가 복음적 평화 통일을 향해 비상하는 한 해. 은사잔치를 시작으로 생명비상, 사명비상, 은사비상하는 창립 40주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